저만의 인생을 맛깔나게 사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2 엔터테인먼트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인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팀의 프로덕션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앨범의 전체적인 기획, 음악적인 방향을 A&R분과 같이 논의하기도 하고 음악에 어울리는 기획을 찾아서 뭔가 그런 방향 제시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거든요. 되게 많은 외주 프로덕션들이 붙어서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차고 없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데뷔 앨범은 그보다 1년 전 10월쯤부터 기획을 시작을 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기획을 해왔던 작업물이었고 신경을 많이 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좀 기획에 맞는 음악을 같이 선정해 나가면서 했던 작업물이어서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키스 오브 라이프의 슬로건으로 잡은 게 자유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 자유로운 청춘의 모습을 다양한 컨셉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스티키라는 곡에서는 아무래도 여름 시즌송이다 보니까 뭔가 건강하게 그리고 그 건강미가 느껴질 수 있는 퍼포먼스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을 퍼디팀이랑 같이 해보면서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연습생 때부터 활동하고 이제 디렉터를 하면서 좀 계속 쉼 없이 달려왔던 편이어가지고 휴대폰 다 끄고 여행 가가지고 좀 재충전을 하면서 또다시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다양한 경험을 한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뭔가 이 전문 분야를 배워야 하고 학원을 다녀야 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음악 취향의 깊이가 있다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작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맛이 처음에는 안 매운 듯 하다가 먹으니까 점점 매운맛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할 때 에티튜드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항상 하다 보면 되게 불타올라서 매운맛처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답게 맛깔나게.